평화롭기만 했던 작은 마을이 소란스럽습니다. 마을의 오랜 굴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는 주민들. 굉장히 아싸가슬해요. 태풍이나 큰 어떤 뭐 악마가 지면 저거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난 폐가 올 수 있으니까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지. 관광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비경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겐 그저 아찔한 광경이라는 돌탑. 이런 거는 이게 진짜 떨어지면은 사람하나 다치자. 너무 커. 쌓여있는 돌탑 밑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광경입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다 동네 주민들이 다 몇 번 치웠어요. 눈에 보이는 돌을 치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 마을 사람들. 이 돌들이 모두 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짝만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죠. 이런 거예요. 손끝만 닿아도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돌들. 그 돌탑의 양도 엄청납니다. 마을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사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자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되게 위험하겠다. 저기 밑에다 차를 세운다든지 사람이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기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겠다. 위태로워 보이는 돌탑.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차가 내 차가 여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화물차를 돌을 실어 넣었어요. 차가 들어가. 그러니까 네, 차 좀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빼달라고 해서 다시 일로 옮겼어요. 위에서 떨어진 돌 때문에 차에 파손을 입었다는 이 남자. 더욱 황당했던 건 돌탑 주인의 반응이었답니다. 이래서 차가 돌이게 떨어져 찌그러지니까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는 벽돌에서 이것이 6개월 전에 그런 것 같다가 나한테 덧글 씌웠다고 그래. 돈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래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놓였다는 의문의 돌과 흙. 주차를 방해하기 위한 장치인 듯 보이는데요. 심지어 도에서 제가 이걸 도에서 요만큼 쌓아주면서 여기 오가는 시민들 차를 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공간을. 이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곳에 돌탑을 쌓는 걸까요?